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 다시 1번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홈에서 글꼴에서요.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크기는 16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지정합니다. 밑줄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굴림체 16 굵게 밑줄 클릭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F2셀입니다. 날짜에 대한 서식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다음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갖고요.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한 다음에 연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MM월이라고 입력하시고 DD1 한칸 띄우시고요. 가로 열고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이 A를 3번 입력하면 요일이 한 글자가 나오고요. A를 4번 입력하면 요일까지 붙여서 세 글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4번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연, 월, 일, 요일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I3부터 I11을 선택하시고요. 이동하고자 합니다. Ctrl X 누르시면 잘라내기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갖다 놓을 자리 A3셀에다 커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낸 셀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조금 전에 Ctrl X 눌러서 잘라낸 내용을 A3에다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D4부터 D11까지 선택하시고요. Ctrl C 눌러서 복사. 그럼 아래쪽에 A11부터 A21에다가 곱해가지고 붙여놓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신 다음에 곱하기를 할 건데 값만 곱하기 하겠습니다라고요. 값을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시고 연산에서 곱하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A3부터 범위를 지정하는데 A3부터 H11까지 선택하시고 홈의 글꼴에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서식 작업 다 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부서가 대리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대리점 팀을 A3부터 A4까지 선택하고 Ctrl C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17셀을 선택하시고 Ctrl V 하시면 조건을 복사할 수가 있고요. 다음 평점을 선택하시고 Ctrl C 한번 B17에다가 Ctrl V, C17에다가 Ctrl V 합니다. 그 다음 80점대니까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 작다 90이라고 입력합니다. 평점 80점대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90점,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보다 작다면 80점부터 89점까지 평점이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80점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4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A17부터 C18셀 영역에 있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를 A21셀부터 복사하겠습니다. 라고요.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A21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점이 80점대인가 확인하시고요. 부서가 대리점에 해당한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인데요. 실적이 전체 영업팀의 평균 이상이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부진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균값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equal, average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실적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아래까지 선택하되, 이따가 이 평균값은 실적 하나하나마다 비교해야 되는데, 동일한 값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평균값은 73입니다. 이 사람은 70이니까 실적이 부진하겠죠? 그래서 부진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래까지 비교해 보시면 73보다 큰 데이터만 실적 우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 볼까요? 첫 번째 D3에 있는 equal 다음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바로 저기 C3에 있는 값, 첫 번째 데이터부터 비교할 거니까 C3에 있는 데이터가 크거나 같습니까? 누구보다? 조금 전에 구했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실적 우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묶어서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작성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실적 우수,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부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국가 수도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UPPER 쓰시면 되겠죠? equal UPPER. 다음 국가가 있는 G3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겁니다. M% 가로로 묶어서 표시할 겁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 열고요. M% 수도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PROPER이라고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수도가 있는 H3을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시면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셔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3 선택하고 가로 닫고 마찬가지로 M% 기호 입력하셔서 가로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국가 수도 문제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 수입의 금액 차이입니다. 유형이 수입에 해당한 금액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해가지고 자릿수를 100의 자리까지 표시한가요? 10의 자리에서 절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최대값부터 구하기 위해서 C2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dmax란 함수가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 A12부터 D12 영역 안에서 저희는 거래 금액을 가지고 조건은 유형이 수입에 해당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최대값을 구했다면 다시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D-min을 선택하시고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부 다 일단 필드는 거래 금액에서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조건은 유형 필드에 가서 수입에 해당한 데이터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최소값을 구해서 뺐습니다. 이제는 10의 자리에서 절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C25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자릿수를 쉼표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0의 자리에서 절사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분류입니다. 분류는 제품 코드에서요.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다섯 번째 문제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H13셀에 선택을 하시고요. equal MID라고 입력합니다. MID 가로 열고 F13셀에서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현재는 1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했더니 1, 2, 3, 4, 5까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이면 매장형 하드, 2면 모니터 해가지고 5까지 숫자가 아닌 이제 분류명을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함수는 추주 함수 사용하라고 했고요. H13셀에 있는 미드 함수를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게 합니다. 수식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를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컨트롤 V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인덱스 넘버의 미드 함수를 통해서 값을 숫자 값을 구해놨습니다. value 1부터는 값만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외장형 하드, 다음 두 번째 모니터, 세 번째 프린터, 네 번째 공 DVD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섯 번째 USB,
메모리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1, 2, 3, 4, 5에 해당한 값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제20세대에다가 지역 간 택배 서비스 요금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하고 미드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인덱스는 이 요금표, 실제 요금 금액 안에서 출발 코드를 행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도착 코드를 열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구에 도착한다면 4,000원이란 값이 나오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대구에서 내려와서 4,000원. 그렇다면 출발 코드에 있는 숫자 추출할 거고요. 도착 코드에 해당한 숫자 추출해서 인덱스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20세 선택하시고요. 인덱스. 다음 범위는 실제 요금이 있는 범위 선택하고 쉼표. 행의 미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 이용하셔 갖고요. 출발 코드가 있는 H30에서 네 번째. 왜네 번째냐면 서울 두 글자고요. 가로가 세 번째고요. 0, 1이 네 번째니까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드 대구라고 입력된 데이터도 동일하게 I30에서 네 번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 누르시면 값이 4,000원이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서요. 어떤 이첫 번째 출발 코드를 열로 잡으셔도 되고 도착 코드를 행으로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행 열로만 교차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행 열의 값을 숫자로 값을 찾아서 숫자 값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지금 봤더니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까지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잠깐 취소 누르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그냥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만 만들어집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셔갖고요. 피벗 테이블만 만들 거면 첫 번째 거,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같이 만들 거면 피벗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를 클릭하시고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B3부터 G15까지 영역을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B2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20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피벗 테이블의 영역도 만들어지고요. 차트를 표시할 영역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매 일자는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일자를 선택하고 축 항목에다 갖다 놓으세요. 축 필드 항목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구분은 열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구분은 열. 범례 필드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값은 금액을 갖다 놓습니다. 값에다가 금액을 갖다 놓으시면 네, 화면과 같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시 B21셀에서요. 판매 일자를 가지고 분기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B2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가시고 월이 아니라 분기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월을 해제하시고 분기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이젠 차트를 새로운 시트로 옮기고자 합니다. 피벗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클릭하시고 새 시트 이름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냥 새 시트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차트라는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처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 삽입에 가셔서 피벗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피벗 테이블 만드셨다면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요. 그냥 쉽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안쪽에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요. 옵션에서 피벗 차트를 클릭하셔갖고 피벗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차트를 만들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삽입에서 그냥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동시에 만들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피벗 차트 만드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올까 해서 모의고사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에 두 번째 데이터 통합 문제에서는 표 1, 표 2, 표 3에 작성된 데이터를 표 4에다가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품목은 3개만 입력할 수 있도록 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추출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G16셀을 선택하시고요. 소설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 소설. 다시 두 번째 별표 입력하시고 간지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지 입력하시고 세 번째 별표 입력하시고 도서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품목에서 소설과 간지와 도서로 끝나는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G15부터 J18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표 1의 데이터, 품목부터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 표 2의 데이터, 품목부터 선택하시고 추가. 세 번째 표 3의 데이터, 품목부터 선택하시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요리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세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최댓값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2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서 equal max라고 입력하시고요. max 괄호 열고 1분기 수출 내역의 데이터가 있는 E4부터 E9까지 영역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다음 조금 전에 구한 최댓값을 오른쪽으로 수출액까지 드래그합니다. 수식을 다 복사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 다이아몬드 선택하시고 위치를 B12셀부터 15셀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다가 최댓값이라고 입력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최댓값을 선택하고 확인. 입력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표시하기 위해서 홈에 가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범위를 B3부터 G3까지 선택. 홈에서 글꼴을 굵게. 셀 음영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서식 지정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정육면체를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서 정육면체 선택하시고 위치를 22부터 2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매크로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트 종류를 대출 이자에 대한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기존 차트 제목을 지우고요. 서울, 경기, 고객별, 대출,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4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대출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보조 세로 축 제목까지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축 제목에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입력하셔갖고 대출 이자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축 제목에 대해서 굴림의 11포인트의 굵게라고 했습니다. 예, 굴림. 글꼴에 홈에 가셔서 글꼴 이용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게 11, 그 다음 굵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로 축 제목에 대해서도 굴림의 11포인트의 굵게 지정합니다. 세 번째 축 제목에 대한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범례입니다. 범례가 오른쪽에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범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범례 서식에서 아래쪽에다 범례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를 넣고자 합니다.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를 넣겠습니다.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 색을 단색으로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테두리에 가서서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두리 선까지 지정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셔서 범례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요. 대출 이자에서요. 김윤재라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김윤재를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현재 120이라는 값에 대해서 굴림체에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만 굴림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